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겟레드 위드미를 결혼 준비를 하느라 많이 못 찍었었단 말이에요. 너무 바빠가지고 한창 살 빼고 막 예쁠 때 안 찍어놓고 지금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을 3박 4일 갔다 왔는데 그동안 진짜 3일 내내 정말 꽉 채워서 먹을 거를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지금 굉장히 불어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너무 부었죠. 어쨌든 오늘은 제가 약간 쿨톤 요정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신혼여행으로 괌을 갔다 왔거든요. 이제 남편이랑 골프 여행을 간 건데 제가 코 쪽에 땀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네오 쿠션만 발랐어요. 근데 이제 이쪽은 너무 멀쩡한데 코에 땀이 나서 제가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다 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닦은 부분만 지금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여기가 콧잔등이 되게 타서 약간 디즈니 캐릭터처럼 코가 되게 요상해졌어요. 어쨌든 쿨톤 요정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제가 오랜만에 할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할 말이 지금 생각이 다 안 나. 어쨌든 제가 결혼에 대한 거는 많이 많이 궁금하실 거니까 아직 그 영상이 나오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이로그 찍어놓은 것도 이제 올릴 거고 그 전에도 약간 Q&A 같은 거를 해서 영상을 좀 차곡차곡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는 요 힌스의 세컨 스킨 파운데이션 15호 로지 이거를 발라줄게요. 오늘은 가을가을한 무드의 쿨톤 가을 메이크업을 할 거여서 피부톤은 확실히 지금 피부톤보다 조금 한 톤 더 밝고 좀 로즈빛이 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이 파데가 시딩으로 받자마자 바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두 개가 조합이 되게 좋더라고.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튜디오 17 파운데이션 브러쉬 823번 브러쉬인데 이렇게 두 개가 진짜 결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서 너무 추천이에요. 이게 15호 파데는 저도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피부에 얹으니까 이질감도 없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타기는 탔나봐요. 이 톤 제 얼굴에 얹었을 때 엄청 어둡다는 느낌을 절대 받지 않았었는데 지금 얹으니까 약간 조금 내 피부가 어둡네. 그래도 괜찮아요. 겨울에 다 돌아와요. 맞죠? 원래 제가 까맣던 피부가 아니다 보니까 태우는 거에 대한 조금 두려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태닝 메이크업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거 한 뒤로 태운 피부도 되게 예쁘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인위적으로 허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 드레스 입을 때까지 꼭 참다가 이번에는 몸도 다 태우고 왔어요. 이거 렌즈도 여쭤보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렌즈고 이게 최종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는 내추럴한 렌즈들 위주로 끼고 다녔어요. 왜냐면 뭔가 렌즈를 막 튀는 걸 낄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약간 이제 메이크업 고삐 풀린 기념으로 이 화려한 렌즈를 껴봤답니다. 이건 실물이 진짜 예쁜데 이 렌즈는 제가 일부러 약간 눈동자만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이 예뻐 보이는 딱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고 진짜 직경부터 그래픽까지 정말 열심히 개발 참여를 한 거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약간 셀카 찍었을 때 정말 정말 예뻐 보이는 렌즈. 이 테두리 하나하나까지 엄청 신경 썼다. 이마까지 바르면 이질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얼굴이 보름달처럼 커 보일 수도 있어서 가볍게 그냥 지나가주는 느낌으로만 터치해주고 퍼프로 좀 쓸어서 밀착시켜줄게요. 진짜 결혼 끝나니까 먹고 싶었던 것들이 정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 없이 먹었더니 한 2kg가 진짜 찐 것 같아. 몸무게는 아직 무서워서 안 재봤거든요. 근데 내가 예상했을 때 진짜 무조건 2kg 쪘을 것 같아. 근데 어머님이 제가 살이 너무 빠져서 50kg 유지하기로 제가 어머님과 약속을 해버렸는데 야식만 끊을게요. 50kg를 유지하는 거는 다시 찌워야 되니까 힘들 것 같아. 확실히 살 뺐을 때가 영상에도 너무 잘 나왔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좀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브러쉬로 이렇게 얹어주고 퍼프로 좀 두드려주면 커버가 좀 잘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퍼프로 그리고 한 번 더 이쪽을 밝혀주는 느낌으로 퍼프로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줘. 이 퍼프는 클리오 퍼프인데 파운데이션 이번에 나왔던 기획 세트에 들어있던 퍼프거든요. 근데 이 퍼프가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약간 요물이야. 요물템. 약간 청담 샵에서 쓸 것 같은 느낌의 퍼프예요. 밀착 너무 잘 되고 피부 표현 너무 예쁘고 어떤 파데랑 써도 좀 궁합 잘 맞는 퍼프. 그리고 이게 좀 넓게 이렇게 돼 있어서 원래 파운데이션 잘 밀착시킬 때는 이렇게 넓고 판판하게 균일하게 두드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했거든요. 근데 얘가 딱 그런 퍼프예요. 이 콧대는 어차피 제가 살려줄 거니까 좀 더 밝힐 부분을 부분적으로 칠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요번에도 남은 여분으로. 내가 진짜 원래도 목이랑 얼굴이 생얼부터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번에 괌 갔다 오고 목이 진짜 너무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차이 많이 났는데 더 많이 나졌어. 조금 눌러서 밀착해주고 눈에 있는 요 유분기를 퍼프에서 아무것도 안 묻은 부분으로 이렇게 쓸어서 살짝 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쉐이딩으로 윤곽 먼저 잡아줄 건데 쉐이딩 해주기 전에 요 르넥트 클리어 포어 피니쉬 팩트 요걸로 눈썹 같은 부분이나 눈 두덩이 부분을 한 겹만 깔아줄게요. 이 팩트가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제 친구가 개발 참여해서 만든 팩트거든요? 근데 이미 소중이 분들도 이거 되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얼굴 외곽에 발라도 하얘지는 파우더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이런 외곽에 발랐을 때 이질감이 없어요. 그냥 딱 유분기만 잡아주고 이런 번들거림 정도만 잡아주는 느낌? 요렇게? 그래서 이게 요즘에 너무 좋았던 게 겨울 되고 건조해지면서 얼굴에 메이크업 한 지 오래되면은 모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름이 조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름에도 물론 이제 땀이랑 섞여서 나오긴 하지만 겨울에도 유분기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쿠션을 덧바르게 되면 되게 안 예쁘게 수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 파우더로 살짝만 눌러주면 진짜 유분기가 싹 잡히면서 너무 예쁘게 되는 거 피부 표현이. 이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이렇게 깔끔하게 잡히니까 그리고 다른 거를 이 위에 얹었을 때 뭉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입자가 너무 고와서. 그리고 쉐이딩으로 윤곽을 잡아줄게요. 쉐이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 요거는 이번에 효진이 언니랑 이제 에뛰드랑 같이 개발 참여해서 제작된 쿨톤 쉐딩인데 이 테두리를 청록색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왜 굳이 청록색으로 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림자 쉐딩이 두 개가 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찾을 때 진짜 쉽더라고요. 아예 이 테두리 컬러가 다르니까 너무 눈에 잘 띄고 너무너무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연한 컬러로 전체적인 음영을 먼저 잡아주고 이 밑에 진한 거, 진한 컬러로 코를 더 확실하게 잡아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너무 TMI이긴 한데 저 코 수술할 거예요. 언제 할진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서 깜짝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끝에를 좀 망울망울 잡아주고 제가 오늘 말했잖아요. 약간 가을가을한 무드의 쿨톤 요정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코끝이랑 약간 좀 이런 울먹 포인트를 좀 살려줄 거거든요. 이걸로 음영을 진짜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해. 이거 근데 컬러 너무 잘 뽑았다. 내 피부톤이랑 이질감이 하나도 없네. 너무 잘 뽑았다 진짜. 콧대를 잡아줬으면 이제 턱 라인을 확 쳐줘 거예요. 턱 라인은 이 진한 거 먼저 이 턱선에 이렇게 막 칠해줄게. 그리고 연한 거랑 섞어서 이 광대 부분부터 이어지도록 이렇게 이어줘야 좀 이질감이 없으니까 이 턱선도 중요하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확 줄어들었죠? 확실히? 여기도 똑같이. 와 진짜 나 정말 이제 야식 안 먹어야겠다. 너무 살쪄 보여. 키로수는 별 차이 없을 텐데. 이렇게 해주고 약간 이런 턱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아까 코 쉐딩 했던 브러쉬로 잡아줄게요. 여러분 제가 턱 필러를 아예 녹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맞았거든요? 근데 위치를 잘못 잡아줘서 내 턱 라인보다 위에다가 필러를 놔줘가지고 이 밑에가 푹 꺼져 있어 지금. 그래서 여기를 다시 맞아야 될 것 같아. 입술 부분도 입체감이 있어 보이게 인중부터. 그리고 이제 완전 메인 제품인 이제 팔레트를 꺼내줄 건데 짜잔! 클리오의 프로 아이 유니버스라는 팔레트인데 제가 오늘 쓸 컬러는 2호 이터널 스페이스거든요? 얘가 완전 진짜 쿨톤의 오묘한 빛들을 다 담은 그런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러 조합도 단일화된 그런 컬러 조합이 아니라 진짜 다양한 색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한국에서 찾기 힘든 구성의 팔레트거든요? 그리고 약간 제형도 너무 다양하고 데일리한 컬러들 위주지만 그 사이사이에 약간 유니크한 컬러들이 되게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호덕들이라면 다들 살 것 같은 그런 팔레트입니다. 이게 진짜 소장 가치가 너무 높아요. 너무 예쁘죠? 이 겉에 패키지부터 진짜 약간 유니버스라는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신비한 그런 느낌인데 이 안에를 열어보면 더 예뻐요. 짜잔!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여쿨의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겨쿨의 느낌도 있고 좀 가을가을한 그런 무드도 섞여 있고 이게 진짜 컬러 조합만 보면 약간 해외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거든요. 이게 컬러 가짓수에 비해서 가격 대비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블러셔까지 다 해. 그리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게 가격 대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더 싸게 구매하면 좋잖아요. 이게 역대급 할인 프로모션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메이크업 하는 거를 보시고 마음에 들었을 때 구매하셔도 충분하니까 일단 메이크업 하는 거 보고 나중에 제가 프로모션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거 뭔지 알죠? 거울 뗄 때 쾌감 진짜 대박이잖아요. 일단 거울부터. 요즘에 약간 Y2K라고 해가지고 옛날 감성의 컬러감들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특히나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좀 행사장 같은 데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런 포인트 되는 컬러들이 좀 하나씩 있으면 생각보다 손이 자주 가서 쓰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옷 입는 스타일도 막 되게 진짜 Y2K처럼 올드한 감성을 담아서 입는 게 너무 예뻐 보이잖아.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전혀 과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싱글 섀도우 이 가짓수 맞춰서 사는 것보다 이거 하나 사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저렴하거든요. 이 데일리한 컬러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소장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사용할 컬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호 이터널 스페이스라는 호수인데 얘는 약간 이런 모브 음영 컬러들 사이에 블루빛이랑 퍼플빛이 섞여 있어서 좀 되게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색감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컬러는 이렇게 총 18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쉐이딩이 가능한 그런 다양한 톤의 음영 컬러부터 아이라인까지 좀 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음영 컬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블러셔나 약간 좀 포인트가 될 만한 컬러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팔레트의 조금 특이한 점은 좀 글리터가 많다라는 건데 글리터도 다 같은 글리터가 아니라 좀 이런 식으로 입자와 제형감이 전부 다 다른 글리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매트한 펄부터 쉬머한 펄 그리고 멜팅 글리터, 호일 글리터, 크림 글리터 정말 다양한 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그날그날 메이크업에 따라서 글리터 고르는 재미도 되게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 번 바를 필요 없는 고발색이라서 정말 한 번만 얹어줘도 밀착이 착 되면서 하루 종일 유지가 돼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팔에 다 채워지지도 않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같이 쓸 요 브러쉬들도 팔레트 전용으로 제작이 되어가지고 조금 더 핏하게 사용 가능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앞으로 차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오늘 쿨톤 메이크업이지만 웜톤 분들을 위한 1호도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죠? 나 특히 이 민트 요 컬러가 너무 예쁜 거 진짜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톤 타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색을 구매해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엔 사실 막 톤이랄 거 없이 그냥 원하고 예쁜 거 그냥 그런 거 많이 쓰니까 나도 이거를 되게 많이 쓸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죠, 진짜. 일단은 제가 쿨톤 공주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완전 진짜 모브 하면서 좀 쿨한 컬러들 위주로만 깔 거예요. 위쪽에 요 세 가지 컬러 보이시죠? 요게 음영 컬러인데 완전 쉐이딩 컬러로도 이용할 수 있는 컬러거든요. 이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부분적으로 조금 더 음영 포인트가 들어가면 하는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줄게요. 이 중간에 있는 Keep On Way라는 컬러로 음영을 줄 건데 이 사선 부위에다가 콕 찍어서 사용을 하면 쉐이딩 할 때나 이런 굴곡진 부분에 조금 더 밀착이 잘 돼서 포인트로 쓰기 좋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걸로는 이미 아까 쉐딩을 다 깔아놨으니까 진짜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만 할 거예요. 코끝에. 인중이랑 입술. 이게 팔레트도 팔레트인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 브러쉬도 진짜 활용도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해주고 일단은 또 이 사선 부위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오블리 비아테라는 가장 연한 음영 컬러를 묻혀서 아이홀 부분에 먼저 음영을 이렇게 깔아줄게요. 이렇게 깔아주고 이 모브 플로우라는 컬러를 이 브러쉬의 넓은 면을 이용해서 발라줄 건데 이렇게 넓게 묻혀가지고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줄게요. 이 팔레트 자체가 진짜 답답하거나 무겁지 않고 되게 맑게 발색이 돼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여러 번을 덧발라도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너무 예쁘죠?
약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을 때 좀 물든 듯한 그런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넓게 깔아주고 눈 위쪽으로 좀 이게 올라오게 해서 이 사선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애교살도 이렇게 채워주면 약간 이게 사선으로 커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눈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눈 앞머리까지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이거 발색이 진짜 미쳤죠, 여러분. 진짜 너무 발색이 너무 예뻐. 약간 되게 고급진 느낌의 올드함? 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선 브러쉬가 진짜 요물이에요. 되게 용도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여기저기 쓰기가 너무 좋아. 오늘은 약간 감성 있는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이 밑에 있는 요 체이징 유, 요 컬러. 요거는 브라운빛이 조금 도는데 로즈빛도 조금 들어간 그런 음영 컬러거든요. 그래서 얘를 또 사선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눈의 점막 부분에 가깝게 칠해줄 거예요. 쌍꺼풀 라인을 조금 덮어주면서 이걸로 음영을 이렇게 1단계로 줍니다. 약간 이제 한층 더 음영이 쌓인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그윽한 느낌을 주면서 좀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오프미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얘는 진짜 약간 딥한 자줏빛 컬러인데 겨울 쿨톤 분들이 사용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좀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듯한 좀 그런 컬러예요. 이 브러쉬에서 약간 이렇게 작고 얇은 브러쉬 있죠? 살짝 묻혀서 눈 점막 부분부터 블렌딩을 이렇게 해주면서 가는 거예요. 팁이 있다면 앞부분부터 쭉 가는 게 아니라 앞부분 살짝 해주고 뒷부분 살짝 해주고 약간 이어주는 느낌으로 이걸로 라이너처럼 그런 느낌으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신비로운 느낌으로 눈 앞머리 부분에도 좀 트여주는 느낌으로 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걸로 눈 언더까지 이렇게 언더만 해줘도 엄청 그윽하죠. 그리고 이제 애교살 포인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브러쉬의 끝부분에 Keep On Way 이 컬러. 이게 진짜 팔레트가 활용도가 너무 높아서 사실 처음부터 쉐이딩도 이걸로 해도 충분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활용할 게 많으니까 좀 지루할까봐 다른 제품을 썼는데 집에서 할 때는 솔직히 이거 하나만으로 쉐딩부터 진짜 다 할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까지 가능하고 진짜 라이너까지 되니까 활용도 대박이야. 마무리하기 전에 약간 눈썹의 틀부터 잡아둘 거거든요. 체이징 유 요 컬러 요거. 눈썹은 어차피 제가 또 그릴 거여서 얘로는 그냥 너무 진하지 않고 색 정도만 채워준다라는 느낌으로. 근데 여러분 진짜 팔레트도 팔레트인데 이 브러쉬도 활용도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브로우 채우기에도 너무 좋고 틀 정도만 채워두고 나머지 부분은 펜슬로 다시 그려주면 되니까 약간 좀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오늘은 이런 모양으로 잡아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제품이 진짜 넘쳐나는데도 이 제품 저 제품 막 다 챙겨 쓰기가 되게 번거로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약간 이런 팔레트 쓰면 좀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무리 메이크업을 좋아해도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채워주고 에스쁘아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클래식 브라운. 제 눈썹이랑 못 섞이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채워줄게요. 눈썹도 조금 평소랑 다르게 엄청 다르죠, 평소랑. 이렇게 그려봤어요. 아이라인을 먼저 잡아줄게요. 아이라인은 여기에 있는 제일 진한 요 나이트 어웨이. 요게 진짜 아이라인 컬러로 딱이거든요? 이게 나는 좀 섀도우 팔레트 살 때 요즘 기준이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가 기준이 되게 많이 생겨서 특히나 이 아이라인이 꼭 있어야 되고 아이라인 컬러가 발색까지 잘 되면 진짜 그 팔레트만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 여행 같은 데 갈 때는 진짜 아이라인 따로 챙겨가기가 너무 불편하고 요즘에는 또 이런 음영 컬러로 아이라인 그려주는 게 더 예뻐 보이잖아요. 브러쉬 끝에 날렵하게 묻혀가지고 써줍니다. 펜슬 라이너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날렵하게 빼는데 제가 펜슬까지 사용해버리면 너무 약간 좀 진해 보일 수 있어서 오히려 생캐 메이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아까 썼던 그 브러쉬 제가 새 거가 있거든요. 약간 아이라인이나 이런 음영이나 애교살이나 이렇게 활용을 했지만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글리터 전용 브러쉬로 사용해도 진짜 밀착이 너무 잘 돼서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이런 아이라인 브러쉬 같은 거는 되게 그냥 얇고
작고 작아가지고 이 아이라인 경계를 풀어주는 것밖에 못하는데 얘는 약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넓은 면에 글리터 얹어주기에도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일단 이 눈 밑에 요즘에 좀 글리터 없이 그냥 애교살 밝혀줄 때 밝은 섀도우로 눈 밑에다가 칠해주기에도 딱 적당한 크기라서 그냥 청순한 메이크업 할 때도 되게 좋아요. 디어 유니버스 요거는 약간 아이보리빛 채 그런 섀도우인데 이거를 브러쉬에 넓게 묻혀가지고 이 애교살 부분에 좀 베이스 깔아주듯이 이렇게 얹어주면 되게 예뻐요. 이런 식으로 진짜 크기 딱이죠. 이게 진짜 섀도우 팔레트 전부 다 약간 밀착력도 너무 좋고 가루 날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제가 메이크업 이만큼 했는데도 눈 밑에 이런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 진짜 너무 깔끔하고 이쁘게 발려요.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서 마무리 글리터를 할 차례인데 제가 진짜 이 팔레트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글리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좀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이 글리터의 컬러가 정말 다양하기도 한데 이게 진짜 눈에 올렸을 때 발색력이 미쳤거든요. 제가 근데 워낙에 이 클리오에서 출시되는 글리터 라인들을 워낙 좋아해요. 왜냐면 클리오에서 출시되는 글리터는 밀착력도 너무 좋은데 컬러감이 너무 미쳐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원래도. 근데 이 글리터 역시 미쳤고 이 팔레트 안에 촉촉하고 쉬머하고 약간 좀 매트한 그런 질감의 다양한 글리터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그날그날 기분 따라 메이크업 따라 선택해서 쓰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 오늘 쿨톤이니까 이 보라 색깔 요거 쓸게요. 이 보라 색깔 글리터는 약간 진짜 그 기본 질감에서 조금 촉촉한 느낌? 좀 쉬머한 느낌에 가까운 그런 글리터인데 이렇게 눈 위에 찍어줬을 때 진짜 너무 예쁘죠? 원래 이렇게 글리터 얹을 때 손으로 문질문질하면 밑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1도 없고 정말 너무 예쁘게 밀착돼요. 이 밀착력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발라도 밀착이 되게 잘 돼서 저는 굳이 브러쉬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브러쉬로 글리터 활용할 때 되게 좋은 거는 약간 이런 되게 쉬머한 느낌의 이런 글리터 있죠? 이거는 제가 약간 하이라이터처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같이 좀 이렇게 하이라이터처럼 활용을 같이 해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 눈 위에다가 보라 색깔 글리터를 얹어줬으니까 이 밑에 스타버스트라는 컬러로 포인트를 줄 건데 얘는 방금 발라줬던 글리터랑 다르게 매트하면서 알갱이가 큰 그런 글리터예요. 그래서 얘는 손으로 문지를 필요 없고 그냥 콕 찍어서 얹어주면 돼요. 이렇게 콕 찍으면 이렇게 손에 그대로 묻어나거든요. 좀 젤 글리터 같은 느낌의 글리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 위에다가 반사됐을 때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콕 찍어주면 이거 두 개 섞였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한번 붙으면 진짜 안 떨어지고 유지가 엄청 오래되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잖아. 눈 밑에도 살짝 포인트를 주고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스윗하우스 이거를 묻혀가지고 이제 하이라이터처럼 활용을 해줄 거예요. 그 전에 애교살 부분이랑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리고 눈두덩이, 눈매 앞부분 이렇게 해주면 하이라이터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이런 콧망울 너무 예뻐. 이렇게 하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이고 와줬고 마스카라를 해줄 겁니다. 마스카라는 루나 래쉬 익스트림 픽싱 카라. 이미 제가 속눈썹을 붙여준 상태여서 그냥 컬러감만 입혀주는 정도로 한번 쇽쇽 그냥 지나가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페리페라의 잉크 씬씬 브러쉬 라이너 울먹 로지 이걸로 약간 눈 밑에 라인을 좀 채워주고 울먹거리는 느낌을 줄 건데 얘가 약간 이런 핑크빛의 라이너거든요. 에이슬 언니가 이걸 가지고 와서 썼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이 눈 밑에를 이렇게 간단하게 채워만 줄 겁니다. 진짜 이렇게만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이 소프트 커넥트라는 이 컬러로 눈 밑부터 광대 따라서 이런 느낌으로 약간 청순한 느낌을 줄 거니까 이걸로 이 눈 밑에를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그 위에 있는 이 모브 플로우 있죠? 이 모브 플로우로 광대 부분에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콧잔등에도 이제 립만 해주고 스타일링만 해주면 끝이거든요? 립은 요거 두 개를 써줄 건데 일단 제가 입술이 좀 건조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 하트퍼센트 퓨어 글로우 틴트 푸시아 핑크 요걸로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색감을 요걸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글로우 틴트인데 약간 입술에 진짜 유리광택 도는 글로우 틴트예요.
근데 갈색도 진짜 잘 돼서 이렇게 깔아주고 이렇게 입술 내각도 잡아주고 지금 이렇게만 바르면 엄청 약간 이렇게 조화가 안 맞아서 너무너무 Y2K스럽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냥 촉촉한 것만 살려주고 이 컬러감은 좀 걷어내줄 거여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입꼬리 라인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소내추럴 파우더 포름 블러 픽스 틴트 플럼 무드 약간 이런 플럼 느낌의 립이거든요? 이거를 입술 중앙에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얼른 스타일링을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이제 스타일링까지 다 마무리하고 왔고 머리는 약간 이렇게 부시시한 느낌을 살려서 스타일링을 해봤고 그리고 옷은 또 가을가을한 느낌이 나게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오늘 사용한 팔레트가 약간 쿨톤 분들을 위한 그런 팔레트였다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1호는 웜톤 분들을 위한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호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면서 아니면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거든요. 브라운 음영 위주의 색감인데 조금 더 화사한 빛의 브라운이에요. 그리고 또 그린이랑 옐로우 빛이 포인트여서 데일리하면서도 감성 있는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찰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프로모션 관련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 메이크업을 보신 분들은 다들 이 팔레트가 너무 마음에 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왕 사는 거 어차피 살 거 진짜 싸게 사면 좋잖아요. 일단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이 되는 프로모션인데 오늘 제가 사용한 이 팔레트 단품이 원래 45,000원이거든요. 근데 이번 프로모션 때 무려 55%나 최종 할인을 해서 2만 4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개만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제가 봤을 땐 두 개 다 구매하셔도 후회 없는 선택일 것 같거든요. 일단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도 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만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안녕!